여기가 이제 대판 모종을 심어 놓은 밭입니다. 두 줄로 해서 마주보게 이렇게 심으면 면적을 좀 적게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었죠. 이제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1차로 북주기를 해야 됩니다. 나머지 흙들은 이렇게 또 대기를 시켜 놓습니다. 이렇게 대기를 시켜 놨다가 크는 대로 따라가면서 그렇게 또 주면 됩니다. 자, 이제 1차로 북주기가 완료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남는 흙들은 또 옆에다가 모아두고, 2차, 3차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대로 흰뿌리 부분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북두두기를 할 겁니다.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. 근데 지금 이제 1차 북축이니까 이래놓고 이제 오줌 액비를 또 주겠습니다. 오줌 액비는 요 물줄이 요게 6배짜리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 오줌 2리터짜리를 넣으면 약 5대 1의 비율이 됩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물을 먼저 붓고 오줌을 뒤에 타면 거품이 적게 일어납니다. 자, 여기에 오줌 액비 모아둔 거 특히 이 오줌 액비에는 질소가 좋은 질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파가 크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이러면 약 5대1로 섞이는 겁니다. 1차 북두두기를 하고, 이제, 오줌 액비를 줍니다. 요렇게 그 생수병에 한 대씩 딱 들어 놓으면 서기가 아주 편리합니다. 비율 맞추기도 좋고, 요렇게 하면은 딱 5대1 비율이 됩니다.
자, 요렇게 해서 대파 모종 심어놓고 제 1차 북축이 및 오조맥비를 줬습니다. 이제 잘 클 겁니다.